아 하면서 들려드리고 막 만져보게 하고 촉감놀이 하듯이 그러고 싶은데. 와 전매기는 보지 않는다.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줌을 오. 대박. 오. 상추들 안녕하시오요.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헐크버스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형 헐크버스터 이제 조금 유행이 좀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상이에요. 3-0에서 나가준 마크 44라고 부르겠습니다. 헐크버스터와 또 마크 43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언맨 마크 43 되겠습니다. 3-0 총판인 이글루토이에서 여기 발매되자마자 제가 얼른 가가지고 리뷰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정확한 계기가 이런 아이언맨 마크 42, 43, 44 이런 친구들 때문이거든요. 이상훈 TV의 최초의 100만 뷰가 넘는 영상도 사실 헐크버스터였고 남다르고 좀 의미는 있습니다. 인피니티 사가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는 뭐 어벤져스 뭐 2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렇게 이름을 막 달고 나오진 않고 10년의 MCU 역사를 인피니티 사가라고 이제 통칭을 합니다. 박스가 작죠. 이 친구는 뭐 12분의 1 스케일보다는 살짝 조금 큰 0.5인치? 뭐 6.7인치 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헤즈브로나 SHF 느낌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극가성비 GD토이즈의 아이언맨과 거의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스케일로 헐크버스터가 나와줬습니다. 가격대는 이 친구는 이제 12만 원대, 이 친구는 32만 원대예요. 뭐 두 개 어차피 세트니까 같이 구입을 하시려면은 40만 원 중반대 구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뭐 보시면 되겠고 마크 43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 열리네. 이런 식으로 박스가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 안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본체가 보입니다. 옛날에 그런 뭐 슈퍼 알로이나 이미지네리움 같은 그런 박스 디자인들이랑 조금은 좀 비슷합니다. 아담하고요 한번 열어. 묵직합니다. 굉장히 묵직하고 네 이런 마감 처리하며 이런 합금양하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외관 굉장히 반짝반짝 고급스럽습니다. 도색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움직여보기 전에 제가 GD토이즈 가져와 봤거든요.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 뭐야? 차이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통짜 느낌이죠, 여기는. 그죠? 이렇게 그냥 색깔만 칠했다면 이 친구는 실제로 그죠? 관절들이 벌어지는 것을 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들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속이 꽉 찬 느낌이고 얘는 그냥 빈 껍데기 느낌이에요. 이거 무게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GD토이즈 마크 42 한번 올려볼게요. 94g 정도가 나옵니다. 100g이 조금 안 돼요. 네, 요렇게. 물론 3만원짜리. 네. 하지만 12만원이 넘는 네, 요 친구. 183g. 굉장히 묵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가동 범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 장갑이 빠질 정도로 높게 올라갑니다. 살짝 어깨 파츠를 들어주고, 올렸을 때, 이 견관절 쪽, 안쪽 겨드랑이 쪽에 이중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180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앞가슴 파츠가 견관절을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또 경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움직여진다. 그러면 이 정도의 가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핫토이급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임들은. 그리고 와, 이게 아, 얘들은 반대로 허벅지 파츠를 내리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겉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더라도 이렇게 만져보면 확실히 이런 디테일들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뒤에 플랩들이 혹시 열릴까요? 아, 플랩도 열립니다. 등짝도 이렇게 네, 열리고 닫힌다. 친구는 뭐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이렇게 있다. 외형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예쁘다라고 뭐 보셔야 되니까 야 이거를 진짜 약간 요즘에는 이런 거 유튜브 막 4D로 해가지고 여러분께 이런 거 막 들려드리고 막 만져보게 하고 촉감놀이 하듯이. 그리고 안에 이런 파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손 파츠들도 있고 보여드릴게요. 자 마크 43은 기본적인 주먹진 손 외에 살짝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 한 쌍 그리고 이렇게 리펄서를 발사할 수 있는 손이 한 쌍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손이 두 쌍이 더 있습니다. 좀 더 구부린 손 한 쌍 그리고 조금 더 펼친 손이 한 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다 이펙트 파츠들을 다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발 쪽에 한 쌍을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덮개가 열려서 올라와 있는 파츠 교환식으로 되어 있고 그죠? 이렇게 열리는 이런 느낌. 뭐 포즈는 너무나 다양하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
뭐지? 아, 구부림은 사실 허리 구부림은 이 정도까지 되기는 하는데 상체가 이렇게 빠집니다. 분리가 됩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네, 스탠드도 이렇게 네, 액션 스탠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슴과 눈에 라이트가 나오는 모습까지도 보여드릴게요. 손과 발에는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따끈따끈하게 발매한 마크 44 헐크버스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크기가 그죠? 네, 뭐 12분의 스케일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거보다 살짝 크다. 색감이 일단 미쳤습니다. 와, 아, 묵직해. 우와. 이런 도색, 이런 내 퀄리티도 굉장히 좋네요. 손 파츠들도 두 쌍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만졌을 때 손 파츠는 약간 레진 재질이네요. 네. 여기 지금 펼친 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역시나 라이트가 손에는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 한번 가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열리면 안쪽, 아! 아, 열었을 때 여러분들 네, 상체에 맞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핫토이도 원래 상체 설계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고쳐서 조금 더 오래 걸려서 그 마크 43을 다리까지 모두 집어넣는 걸로 설계를 바꿨고 킹아츠도 마크 43이 전체가 탑승을 했었잖아요. 약간 반쪽짜리 탑승? 네, 김이? 네, 약간 그죠? 일단은 그거 조금 이따 태워보기로 하고요. 여기 가슴 덮개 여기 부분들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을 수 있게 4개가 되어 있어서 얘들을 좀 열어줘야 아, 마크 43을 이렇게 연체로 DP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가슴을 많이 오픈해주는 이런 기믹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관절 같은 느낌으로 크기만 키워줬다. 그래서 180도 이상 네, 더 들리는 이 정도 느낌이 있고 가슴 치는 느낌까지도 될 정도로 주관절이 많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하체는요, 이렇게 슬라이딩 기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얘를 좀 내려주고 허벅지를 또 올려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와, 진짜 빡빡해서. 우와, 역시나 90도까지. 마찬가지로 이 고관절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가능합니다. 이 스커트가 들리면서 옆차기가 가능할 정도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무릎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무릎도 90도 이상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땅치기가 가능할 정도의 뭐 관절 가동 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사이드 그죠? 요렇게도 조금씩 됩니다. 물론 이제 크기나 이렇게 안정성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핫토이 헐크버스터보다는 관절 가동 범위가 훨씬 높고 킹아츠도 그때 꽤 높았던 거로 기억은 하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훨씬 더 네, 좋습니다. 그죠? 아 하면서 와, 이게 액션 피규어는 또 이런 맛이에요. 그죠? 그죠? 관절 등 보이시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구부려집니다. 12분의 1 스케일, 그죠? 뭐 이런 부분들 모으시는 분들이라면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는 이제 30만 원대인데 SHF랑 비교했을 때는 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크 43을 네, 상체만 빼가지고 넣어볼게요. 아, 이거 아깝네. 이어 들어가야 되거든. 아! 얘네가 뭔가 하나씩은 아쉬워. 살짝 연 상태에서 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또 소름 끼치는 건 이거 혹시 팔도 빼야 되니? 아, 팔 전체를 빼지는 않는데 네, 전환은 빼야 돼요. 다 빼가지고 넣는다라고 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참, 지금까지 좋았는데 아, 좋았잖아, 그지? 아,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멋을 부려봤습니다. 그죠? 물론 네, 넣어놓으면 감쪽 같습니다. 이렇게 감춰놓으면 네, 어? 우와, 멋있네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통째로는 안 들어가지만 또 나름의 또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탠드 있잖아요. 네, 엉덩이 쪽에 파츠가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친구를 여기에 끼워주면 뭐 이런 식으로 탈출하거나 하는 이런 포징들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요 친구도 마지막에 불 들어오는 모습들도 다 보여드릴게요. 안에 네, 흉상이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숨기면 됩니다. 무게 한번 재볼까요? 1942g입니다, 그죠? 여태까지 보여드렸었던 킹아츠와 핫토이와도 크기 비교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12분의 1 뭐 그런 비슷한 스케일과 9분의 1 스케일의 뭐 비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판단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크기가 가늠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게를
봤을 때 물론 네,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 하지만 이 크기치고는 굉장히 꽉 찬 느낌을 분명히 받습니다. 네, 킹아치 마크 43을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얘는 네, 어떻게든 안에 꽉꽉 채워있기 때문에 흉상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묵직하다고 뭐 생각을 합니다. 약간 유광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살짝의 메탈릭이라는 좀 소재에 가깝다. 네, 그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아 이거는 뭐 볼 때마다 사실 적응이 안 돼요. 네, 아 6분의 1 스케일에 네 앞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뭐 애기 중에 뭐 산애기죠. 뭐 레드 중에서 조금 더 버건디스러운 약간의 톤 다운된 레드라면 이 친구는 굉장히 메탈 레드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쨍한 색깔의 빨간색을 하고 있고 이 친구는 또 데미지를 조금 두고 있다면 여기는 데미지 없이 그죠? 아주 깔끔한 도색을 또 자랑을 합니다. 오히려 약간의 데미지를 넣는 부분들보다 깔끔한 네 이런 도색이 훨씬 더 힘들다곤 하더라고요. 네, 이 친구를 깔끔하게 만들 때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추측은 조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0 헐크버스터와 아이언맨 마크 43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런 또 다른 스케일이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만질 때의 손맛은 또 대단했습니다. 역시나 트랜스포머 3-0 의 그런 DLX 스케일의 느낌을 이렇게 마블에 또 이렇게 접목을 시켰더니 또 이런 작품들이 탄생을 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발매되는 네, 3-0 아이언맨 시리즈들 좀 기대를 해보고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I can't turn off, don't say enter.